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 관련돼서 고소장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되었고 지금도 꽤 많은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고 세면세족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계시고요. 저녁에 잠시 1시간 정도 뉴스를 보시고 독방에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옥중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접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발된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광훈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학력이 위조됐다라고 누가 고발을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지금 조사를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틀 전인가요?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광훈 목사님 고소건 중에 학력 위조 되었던 사건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받고 계시는 조사들도 변호사님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계속 고소를 악의적으로 특정 단체에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속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떤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학력 위조건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됐다면 무고죄로 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언론에서는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전광훈 목사 학력 위조, 이 학력 위조 이렇게만 헤드라인을 딱 걸어서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가 학력을 위조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기사 딱 들어가서 읽어보면 학력 위조에 관련돼서 고소장을 누가 이제 고발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쭉 흐른 뒤에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기사를 써주냐? 안 써줘요. 학력 위조가 되어서 지금 이 고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열심히 써주는데 그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무혐의 처분이 됐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줄로도 뉴스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 이렇게 쉽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스를 막 내고 있는데요, 언론의 형태도 좀 이제는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아, 전광훈 목사님 그 학력 위조건이 실제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구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도 보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광훈 목사님 관련돼서 학력 위조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요, 너하라TV에서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무혐의인가, 왜 문제가 없는가, 실제 전광훈 목사님 다녔던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이 내용은 이렇고 이 내용은 이렇고 이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기사도 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너라TV에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사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학력 위조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 같이 지금부터 또 받으시는 그런 조사들 한 건 한 건 한 건이 다 무혐의 처분이 나서 빠른 시일에 또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한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신 상태에서 주님이 잠시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옥중서신을 통해 들은 바와 같이 더 많은 시간 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서 사실 바깥에 계실 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시느라고요. 몸 관리할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뭐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옥중에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또 지난번과 같이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바깥에 계실 때보다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잘 챙기실 수 있는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 약간 하프타임처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쉼의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드리던 주일 연합예배입니다. 그 주일 연합예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진짜 기록되고 기억될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집회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루속히 나오셔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또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빵이 되셔가지고요. 빨리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광훈 목사님 학력 위조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